마공 수액이야? 내가 가족들이랑 제주도 다녀오면서 면세점에서밖에 살 수 없는 위스키를 사왔었어. 초반에 다뤘었지. 시나트라? 오늘 할 것도 면세점에서 사온 거야. 내가 즐길 술을 사오는 게 아니고 너한테 알려주려고 면세점까지 가서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잘했어. 보시는 분들도 중문 면세점을 가게 된다면 구매 리스트에 있어도 좋을 법한 위스키 바로 보이냐 거기서? 몰라, 펄에 그냥 고급진 색깔 펄은색 짠 로얄 브라클라 완전 모르겠다. 야, 숙성 연수 봐라. 21년이네? 싱글볼트에서 20년 넘어가면 나 이거 좀 생색 내도 되는 거야. 우와, 멋있다. 네 얼굴이 잘려. 이렇게 놔야 될 것 같아. 이건 케이스만 봐도 꽤 많은 정보들이 적혀있어. 메뉴에 뭐라고 써있어? 퍼스트 로얄 스카치 위스키. 제일 처음으로 왕실에 납품했다는 거야? 그거 앞으로 얘기해줄 건데. 그리고 이 코오도르는 증류소가 있는 지역 이름이야. 그리고 밑에 캐스크 종류가 적혀있어. 올로로소, 페드로 히메네스. 또 하나 있을 텐데? 처음 보는 거야. 팔로 커르타도. 보기가 힘들어갖고 일단 병을 빼놓고 마저 설명해줄게. 아우, 묵직하네. 팔로 코르타도, 체리 와인의 한 종류야. 너가 처음 들어보는 걸 거야. 예전에 설명할 때는 팔로 코르타도에 대한 얘기는 안 했거든. 너가 아는 쉐리 종류가 뭐뭐가 있어? 올로로소랑 페드로 히메네스가 뻔질나게 나와서 그거 말고는 잘 기억이 안 나. 피노라는 것도 있고 만사니아, 아몬티아도. 들으니까 다 기억나네. 팔로 코르타도가 뭐냐? 이 팔로 코르타도를 알려주기 전에 플로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그 플로르가 뭔지 혹시 기억해? 전혀. 내가 이렇게 약간 손가락으로 했잖아. 와인하고 공기층 사이에 있어. 아, 오크통 내부 단면 그림하고 같이 했던 거. 맞아. 효모균이 그 막을 이루는데 그게 이제 플로르라고 하고, 그 막이 있으면은 와인에 직접 산소가 닿지 않아. 그래서 오래 숙성할 수 있는데, 그런 플로르가 있는 것들이 피노, 아몬티아도, 만사니아 이런 건데, 팔로 코르타도는 원래는 아몬티아도가 될 예정이었어. 근데 무슨 이유에선가 플로르가 사라진 거야. 원래 플로르가 없는 쉐리 와인은 올로로소야. 근데 얘는 있다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바로 공기에 맞닿잖아. 그런데 공기랑 맞닿으면은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정 강화를 더 시켜줘야 돼. 알코올 도수를 더 높여서 버틸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그래서 올로로사가 보통 도수가 높거든. 20도까지도 가고. 내가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22도짜리도 있고 그래. 팔로코르타도도 도수가 올로로소처럼 20도 정도 되는데, 그래서 팔로코르타도는 아몬티아도의 견과류 같은 특징하고 올로로소의 특징도 다 같이 갖고 있어. 되게 희귀한 쉐리 와인이라고 해. 페드로 히메네스야 뭐 너가 알고 있는 거고. 달달한 향이 있겠네. 페드로 때문에. 벌써 그렇게 딱 유추가 가능한 거네. 기억에 남아. 페드로 히메네스는 너무 달았어갖고. 임팩트 세지. 그리고 뭐 칵테일도 한번 넣지 않았나? 근데 페드로 히메네스가 다 잡아먹었던 걸로 기억해. 맞아. 그리고 몰트마스터의 사인이 있고 바로 밑에 로얄 워런트에 대한 얘기가 있어. 1833년 윌리엄 4세로부터 로얄 워런트를 받았다. 참고로 증류소 이름에 이 로얄을 붙일 수 있는 곳은 딱 세 군데밖에 없어. 이 로얄 브라클라, 로얄 로크나가, 그리고 지금 폐쇄돼서 없어진 글렌누리 로얄이라는 곳이 있어. 로얄 살루트는 제품 이름이지 증류소 이름이 아니다. 그러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네. 블렌디드 위스키잖아. 이 증류소는 윌리엄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세웠어. 윌리엄 프레이저는 1767년에 태어났는데 15살의 나이로 영국 군대에 입대해, 그리고 바로 인도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인도가 그때 좀 혼란기였거든. 식민지 일도 있고 무굴 제국과 전쟁도 있고 15년간 근무를 하다가 부상을 입어. 그래서 전근 신청을 하게 돼. 1805년에 그 전근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자기 고향 근처에 있는 포트 조지라는 부대로 옮기면서 귀국하게 돼. 프레이저가 베테랑 군인이었기 때문에 귀국하자마자 그 지역에 명사가 됐대.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들, 높은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졌다고 해. 그리고 4명의 투자자를 모아서 1812년에 브라클라 증류소를 세워. 그런데 1812년이면 밀주가 성행하던 시절이거든. 다들 세금 안 내고 막 몰래 밀주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프레이저는 15살부터 군에 있었잖아. 규칙을 딱 지키는 사람이었어. 완전 FM이었거든. 그런 꼴을 못 보게 있는 거야. 자기는 정당하게 장사를 하겠다. 비싼 세금 내면서. 근데 뭐 상대가 되겠어? 아무래도 수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2년간 완전 대폭망했대. 같이 투자했던 사람들도 다 포기했어. 그런데 이제 프레이저는 자기마저 포기하면 내가 저 밀주업자들한테 지는 거다 하면서 끝까지 남은 거야. 뚝심 있네. 역시 군인 정신. 실제로 어떤 사람이 묘사하기도 했는데 덩치도 되게 크고 완전히 올곧은 사람이었다고 해. 그런데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타겟책을 찾아야 되잖아. 알아보니까 밀주업자들이 못하는 게 있더래. 불법이기 때문에 대놓고 멀리 못 파는 거야. 다 로컬, 동네에서만 팔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프레이저가 난 그러면은 아예 스코틀랜드를 벗어나서 잉글랜드에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런던에 판매를 시작해. 그래서 타이틀이
잉글랜드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하일랜드 위스키였어. 그리고 1833년 드디어 잉글랜드의 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왕실에 납품하라는 어명을 내려 겸사겸사 로얄 워런트도 받은 거지. 위스키 증유소 중에 최초로 로얄 워런트를 받은 곳이야. 그리고 그 전에는 그냥 증유소 이름이 브라클라였는데 앞에 로얄을 붙여 로얄 브라클라로 다시 태어난 거야. 그리고 윌리엄 4세가 죽고 나서 그 후계인 빅토리아 여왕 때도 이 로얄 워런트가 승계되면서 로얄 브라클라는 점점 성장해. 그러다 윌리엄 프레이저가 죽고 그 아들인 로버트 프레이저가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1860년 드디어 블렌디드 위스키가 합법화되거든. 이거 배경 잘 알지? 그 전까지는 몰트끼리만 섞고 그레인끼리만 섞을 수 있었지 이 두 개를 섞을 수는 없었어. 그렇게 블렌디드 위스키가 합법화되고 나서 제일 처음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든 곳이 앤드류 어셔 앤 CO였어. 존 워커보다 한 단계 빨랐어. 그때 이 로얄 브라클라가 키 몰트 원액으로 쓰였던 거야. 여기저기 블렌디드 위스키들도 우후죽순 생기면서 로얄 브라클라는 꼭 넣었어. 왜냐? 아까 말했듯이 잉글랜드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하일랜드 위스키이기 때문에. 그런데 로버트 프레이저가 죽고 나서 여기저기 인수당하는 신세가 돼.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디스틸러스 컴퍼니 LTD가 여기를 가져가. 그 미래는 뭐 너가 알고 있다시피 디아지오라는 초거대 공룡기업이 되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모든 걸 다 독점하게 된 거야. 독점 방지법에 다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브랜드를 매각해야 됐고 바카디에 넘겨.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바카디 소속이야. 자, 그러면은 이 21년 숙성된 싱글몰트를 시음해볼까? 이게 기대되는 게 대세인 쉐리 캐스크인데다가 21년인 거. 근래 들어서 이렇게 높은 거 흔하지 않았잖아. 야 이거 여기도 예쁘다. 오, 이거 뚜껑도 아닌데 겉다깔인데 되게 신경 썼다. 왕관 같은 거 마크도 있고. 그치. 오, 금이다. 로얄 브라클라. 와, 너무 이쁘다. 더 킹스 온 위스키. 왕이 소유하고 있는 위스키야. 와, 그리고 묵직해. 오, 진짜 금속이네? 역대급으로 묵직해. 로얄 브라클라 21년. 야, 근데 이거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향이 여기서 풍기고 있어. 와. 와, 야,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향이 이렇게 좋네. 아, 과일 일단 확 올라오고 코박죽 해봐. 겁나 상쾌한 배나 무슨 사과, 사과. 이런 향이나. 갑자기 왜 모과가 떠올랐는지 모르겠는데. 모과 있어. 아, 그래? 색도 진한데? 아, 이거 너무 처음부터 고급으로 줬나? 16년 뭐 이런 걸로 줬어야 되나? 진짜 과일과일하고 달달한 향 엄청나고. 과일의 단향 말고도 뭔가 달짝지근한 향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있어. 좀 날려봐. 그러면은 바닐라, 초콜릿, 캐러멜 뭐 이런 거 올라올 것 같아. 전에 깨달은 요 목만 돌리는 요 스킬. 그 전까지는 이렇게 했나? 초콜릿. 잘 모르겠어. 과일이 세지? 일단? 90%는 되는 것 같아. 그 정도야? 나는 한 60? 근데 버번 같은 아세톤은 아니지만 그런 뭔가 화학약품의 느낌이 살짝 있어. 좋아. 아이고, 향 너무 좋다.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향이 변하니까 그렇게까지 변하는 줄은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 마셔볼까? 너무 맛있다. 일단 단맛 쫙 혀를 감싸. 뭐 달긴 달아. 달짝지근해서 좋은데 그런 단맛이 있어서 좋다기보다는 되게 상큼해. 예전에 그 글렌고인 25년 같은 느낌? 그게 맛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느낌이야. 기분이 마셨을 때 되게 좋다고 느끼는. 너무 맛있는데? 아, 역시 20년은 넘어야 된다 이거야? 아, 이게 달라. 경험해보니까 20년대가 비싼 이유가 있어. 무조건 비싸다고 마시는 건 아니야. 네, 먹었는데 맛있어. 그럼 비싸. 맞아. 아우, 야, 원샷하고 싶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피니쉬를 코로 내뿜을 때 나는 그 향이 쉐리 캐스크의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특이한 향이 있거든? 쉐리 캐스크 특징이 좀 오래 숙성되면 대추, 오래 숙성 안 됐어도 약간 건포도, 건자두 같은 느낌. 그리고 향신료, 어떤 쉐리들은 시가 이파리, 담배 이파리 이런 쪽. 포도 같은 게 오래 발효된 군덕내, 그런 향 같은 게 콧바람에서 나. 신나서 콧바람 아니다. 몇 도냐? 46도. 아, 예상했던 도수야. 이게 40도 도수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50도 같이 세지도 않고. 요 정도가 정말 좋네. 과일 너무 좋다 진짜. 와, 이거 갖고 싶다. 너무 맛있다. 나도 마음에 들어. 그리고 확실히 페드로 히메네스도 찾았어. 페드로 히메네스는 일단 뭐 들어가자마자 단맛이 쫙 퍼졌으니까 피니쉬가 길어지면서 견과류 향들이 뒤에 계속 와. 아몬티아도 쉐리 같은 느낌으로. 페드로 히메네스 얘기가 나와서 생각난 건데 아까 그 피니쉬가 페드로 히메네스 때문인 것 같아. 맞아, 그게 말린 포도잖아. 잘 찾네. 네가 사고 싶은 게 아니고 콘텐츠를 위해서 사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일석이조네.
이 로얄 브라클라 2차 세계대전에는 생산이 중단됐거든. 이 주변에 넓은 보리밭이 있어. 거기를 영국 공군이 활주로로 쓰면서 공군기지가 됐어. RAF 브라클라. RAF가 로얄 에어포스더라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다시 위스키 생산을 하다가 1994년에는 공사를 하면서 벽을 철거해야 할 일이 있었어. 그런데 거기서 벌집이 나왔거든. 벌집 길이가 약 15피트. 피트는 잘 모르지. 미국 놈들. 부들부들. 미터로 하면 약 4.5m. 그 벌집을 조사해봤더니 제일 처음 만들어진 부분이 약 70년 정도 됐대. 70년 동안 벌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야. 벽을 철거하면서 안전한 곳에 이사를 시켜줬다고 해. 로얄 브라클라는 오피셜 싱글 몰트 제품이 없었어. 가끔 이벤트성으로 뭐 하나씩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블렌디드 용으로 판매되고 있었거든. 그러다 2015년 처음으로 오피셜 제품이 나와. 12년, 16년, 21년 이렇게 3개가 나왔어. 그 중에 오늘 21년을 너를 위해서 계속 생색내기.